보시면은 이 돌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아프다. 딱딱딱딱딱하고 돌기도. 안녕하세요.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학교에 와봤어요. 동네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인데요. 네,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기구들 때문에 왔어요. 보통 동네 초등학교들 보면 기구들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구들을 좀 활용하는 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밖에서 운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사람들이 이제 치료, 제가 치료하잖아요. 도시 치료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나아지면은 환자분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이제 치료 어느 정도 끝나면은 저 운동 어디서 어떤 거 해요? 필라테스 갈까요? 요가 갈까요? 헬스장 갈까요? 어떤 거 할까요? PT 끊을까요?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이야기 드리면은, 그거 운동하는 거돈 잠깐 아껴서 고기 사 드시고, 예, 여기 동네 같은 데 가가지고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놀이터, 요즘에 놀이터들도 있어요, 이런 거. 그리고 학교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초등학교 기구들 다 있거든요. 동네에서 어느 정도 한 1km, 2km 안에 거의 다 대부분 초등학교들이라든지 공원들이 요즘에 많이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 데 가가지고 운동을 하라 그래요.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걸으라고 합니다. 걷는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의사들도 얘기하지, 가장 완벽한 운동은 예, 걷는 거라고. 걷는 게 우리 팔다리를 다 움직이기 전에 팔과 다리를 모두 다 움직이고, 그 사이에 척추가 계속 로테이션, 회전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신 운동이 걷는 건데, 대신 걸어 나오는 거 전에 활동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어떤 거냐면은 몸을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어떤 거? 보세요. 이런 것들. 요렇게, 요렇게.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걸으면 좋은데, 환자분들은 이렇게 잘못 걷고, 어깨는 경직돼 있고, 팔도 잘안 움직이고, 다리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팔을 앞뒤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엉덩이 손대게, 발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것들을 먼저 해주고 나오면 좋은데, 이게 걷는 게 야외에서 걸어야 돼요. 밖에서. 얘는 실내 트레드밀 걷잖아요. 트레드밀, 이게 저 러닝머신이라고 하죠. 걔를 걸으면은 뭐가 안 좋냐면은 몸통이 고정된 상태로 팔다리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통은 고정되고 제자리 걸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제자리 걸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못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게 저는 트레드밀을 별로 안 좋아해요. 트레드밀에서 걷는 거랑 밖에서 걷는 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할머니께서 70에서 80 먹으신 어르신들께서 이제 트레드밀에서 걷고 빠르게 걷고 뛰고 합니다. 그거를 한 20분, 30분 동안 하세요. 밖에 나와서 그분들이 그렇게 할수 있으실까요? 못해요. 왜냐면은 체력 소모가 그만큼 없고 움직임이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드밀에서는 장기간 운동을 할수 있지만 밖에 나오면 못한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지면도 달라요. 지면도 다르고 내 관성을 이기면서, 가만히 있을 때는 관성이 이제, 관성 알죠? 가만히 있다가 움직일 때 느끼거나, 움직이다가 멈추면 훅 가거나, 이런 관성 영향을 받고, 방향 전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몸이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추진력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트레드밀보다는 걷는 게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밖에 나와서 이렇게 걸으시고 운동기구들 가볍게 하라고 합니다. 지금 운동기구, 이거 보시면은 팔 운동기구거든요. 위치 좀 바꿔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팔 운동기구, 원래는 어떤 거냐면은 앉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지는 운동기구예요. 어깨 강화에 좋겠죠. 등이랑 어깨 강화에 좋은 운동기구인데, 이거를 처음에 다 보시면은 아까처럼 앉아서 하는 것보다 어깨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먼저 합니다. 슬슬 하나 둘. 살짝 내려놓고 움직이다 보면은 어깨에 이렇게 큰 무리가 오지 않아요. 허리를 펴서 팔만 운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몸통이랑 같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얘를 잡고 쭉쭉 다양하죠. 이 기구 하나로도 많은 걸할수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바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바로 올리면 안 되는데, 사람들 앉는 자리니까 원래 올리면 안 되는데, 얘를, 그치, 발을 안 올리는 게 낫겠다. 예. 요렇게. 그리고 얘를 잡고, 처음에는 가볍게 이거를 그냥 바로 앉으면 팔을 쭉 펴야 되잖아요. 팔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팔이
들어가지고 이제 서서 잡은 다음에 엉덩이 내려줘요. 이 상태에서 네, 살짝만 다리로 버티면서 살짝만 해주다가 그러다가 점점 내려오면은 어깨 강화에 좋습니다. 어깨랑 등 쪽에 어깨랑 등 쪽을 강화를 많이 해야지 저희가 팔을 움직일 때 견갑골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 기구예요. 이 기구들 아시죠? 보면은 이제 발 짚고 다리 쭉쭉 펴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 제가 근래에 도루 수술 환자분들 통해서 올린 거 있죠. 그런 분들 굉장히 좋아요. 각도 꺾을 때 진짜 너무 좋은 게 여기 앉으면 어쩔 수 없이 각도가 꺾여요. 보세요. 대신 처음에 그냥 각도가 안 나오니까 앉을 수 없으니까 얘를 뒤로 밀어요. 얘를 뒤로 밀어 놓습니다. 얘를 들거나 밀어 놓고 그 다음에 등을 기댄 다음에 다리 안 꺾였어요. 등을 기댄 다음에 다리를 살짝 올려요. 그리고 다리 핀 상태에서 여기도 올려요. 그리고 힘을 빼면 돼. 힘을 빼면 저절로 접혀요. 그리고 차고 힘 빼고 차고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절로 꺾고 힘 빼고 있으면 무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꺾여요. 다리 꺾여야 할 때 굉장히 좋겠죠. 무릎 재활 하시는 분들 이거 하나면은 다 꺾여. 이 정도 꺾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네, 다 꺾이는 거예요. 슬슬 그래서 얘네들 다 꺾어줄 수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허벅지 강화 운동 이렇게 슬슬. 주의할 거는 허리가 뜨지 않게 허리 막 제껴지게 하지 말고 그냥 딱 붙어서 편하게. 동네 기구들이 좋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동네 기구들은 전부 다 무게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몸무게를. 동네 기구들이 좋은 게 본인들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잘 안 다쳐요. 헬스장 가면은 저희가 웨이트를 간다고 해서 무게 철판으로 된 거 이렇게 하나하나 달아요. 그러면 내가 하던 것보다 좀 더 오버되고 잘못하다 보면은 머신이 안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걔네들도 손상을 일으켜요. 그리고 오히려 머신 말고 그냥 덤벨, 바벨 이런 거 특히 바벨 같은 거 하다가도 많이 다치고. 예, 그런데 이 기구들은 근력 운동도 되지만 근력 운동보다는 지구력 운동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몸무게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라서 웬만하면 안 다쳐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추천해요. 다치지 않고 운동 초기 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에 도수 치료를 막 받다가 운동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너무 좋아요. 다른 각각 볼게요.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죠. 윗몸 일으키게 하는 거 복근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발 받쳐가지고 슬슬 움직입니다. 윗몸 일으키기의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는 얘를 손을 이렇게 앞으로 뻗고 뒤로 살짝만 갔다가 앞으로 해서 깔짝깔짝 움직여요. 그러다가 점점 뒤로 갑니다. 안녕 쭉 갔다가 그 다음에 단계는 팔을 이렇게 해요. 팔을 밑에서 위로 점점 올라올수록 예, 몸이 힘들어져요. 팔 무게가 같이 있고 제껴져 있는 허리 제껴져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팔을 올리면 올릴수록 윗몸 일으키기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팔을 무릎 쪽에 대고 뒤로 살짝 가볍게만 누웠다가 앞으로 왔다가 가볍게만 누웠다가 앞으로 왔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고 배임을 줄 수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복근 운동도 해야겠죠. 그래서 가볍게 하면 좋습니다. 또 옆으로 가볼게요. 철봉 좋죠? 철봉 굉장히 좋아요. 어깨랑 등 강화 운동이 좋습니다. 잡고 앞으로 뒤로.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된다. 예, 작은 철봉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이게 내 키보다 큰 철봉으로 해야지 몸무게를 다 받고서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어렵잖아요. 그거는 작은 철봉 내 다리가 다른 상태에서 팔에 다리에 힘을 빼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당겨주면 되게 좋아요. 다리에 힘을 서 있어요. 지금 나 서 있는 거거든요. 만세 해도 되죠. 이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빼고 시작을 합니다. 철봉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괜히
처음부터 뭐 세게 해봤자 다칠 수 있어요. 다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동하다 다치는 거예요. 운동하다 다쳐서 오면은 재활도 되게 힘들고 잘못하면 수술합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도 철봉으로 가볍게 합니다. 보시면은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발판을 이용해가지고 돌리면서 상체, 그러니까 상체랑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복근 운동, 외복상근 내복상을 같이 운동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거를 막 돌리는데, 이거를 막 돌리는 게 아니라 어깨를 고정한 상태에서 하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배에 힘이 딱 들어가요. 배에다가 항문 쪼이고 배 집어넣고 이렇게 말아놓은 상태에서 허리 딱 펴고 말아놓고 허리 힘줘요. 엉덩이 힘주는 거죠. 허리보다는 다 잡고 슬슬슬 돌려요. 팔꿈치 고정시켜놓고 어깨 움직이지 않게. 저는 이 운동 굉장히 좋아요. 복근 운동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운동 좀만 하면은 이쪽에 있는 외복사근, 안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강화가 잘 되면서 예, 복부를 탄탄하게 잡아줍니다. 우리 배 운동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몸에 힘줄 때 근력을 강하게 낼 수 있어요. 우리 배는 뭐냐면은 우리 이런 모래바닥 있죠? 이런 모래바닥은 물컹물컹 해가지고 우리가 큰 힘을 내면서 뛰기가 어려워요. 대신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서는 뛰기가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저희 몸에서 중심을 잘 잡아줘야지 뛰기가 편해요. 근육 쓰기가 좋고. 그걸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데 엉덩이 쪽이랑 배 쪽, 복부 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잘 강화가 돼야지 큰 힘을 낼 수 있고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손을 짚고 쭉쭉 밉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무겁네요. 네. 쭉쭉. 이런 게 할 때 처음에 무겁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두 개도 할 수 없다면은 이거는 모든 기구들은 다 내 몸무게로 하는 거라서 다리로. 저는 여기 앉아있을 때,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을 때 다리 있죠? 다리로 버텨주는 거예요. 네, 다리로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할 수 없던 게 이렇게 해서 몸무게로서 이렇게 하던 게 다리로 버텨주면은 그냥 가볍게 들려요. 그냥 가볍게 다리로 같이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손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고 할 수 있죠. 대신 다리에 힘이 좀 들겠지만, 그래서 다리로 같이 버텨주면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들이 그랬지 이게 좀 더 쉬워요. 예.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 어떻게 하면 당기는 거예요. 잡고 얘를 자꾸 당기는 거예요. 쭉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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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거를 당기는 등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잡고 쭉쭉. 좋아요. 이것도 예, 괜찮습니다. 이거 자체의 무게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쇠덩이라서 살살 들어주면은 등 근육 운동이 좋아요. 옳지. 원래 이건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 효과도 괜찮아요. 슬슬 생각보다 학교에 기구들이 많아요. 종류들이. 그래서 이렇게 발판 잡고 슬슬 걸어다니면은 보폭을 넓힐 수 있어요. 이 기구는 보폭을 점점점 넓혀가지고 골반의 움직임들이 벌어지는 거. 예, 스트레칭도 같이 돼요. 쭉쭉 펴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씩 해줘야지 내 보폭을 좀 넓힐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보폭이 좁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폭이 좁으면 골반의 움직임도 적어지고 근육 활성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리 쭉쭉 펴주면은 보폭 넓히는데 굉장히 좋아요. 보폭이 어느 정도의 길이를 확보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골반의 움직임을 많이 쓸 수 있고, 그런 복부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복부가 좋아진다는 게 골반이 잘 움직이면 그 위에 있는 장기들이 움직임을 줘요. 그거는 복압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은 소화시키는 데도 좋아요. 여기서부터는 운동기구들이 좀 몇 개 겹치네요. 건너뛸게요. 이게 초등학교에 있는 거라서 운동기구들이 몇 개가 좀 겹쳐요. 저희 동네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기구들이 정말 다양하게. 오늘 원래 공원을 갔었는데, 사실 원래 저희 아침에 공원을 갔었어요. 공원을 갔는데 한 6시 반에 갔거든요. 6시 반에 공원을 가가지고 아 정말 사람 없겠지 아침 일찍 갔는데, 제가 6시 반에 한 번도 공원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6시 반에 공원을 갔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많으신 거야. 와, 어르신들은 역시 일찍 일어나셔. 저희처럼 게으른 사람들은 6시 반에 일어나지 않죠. 빨라야 7시 반에 일어난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6시 반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6시 반에 가봤는데 꽉 차 있더라고요. 기구들이 꽉 차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기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이거 다시 이번에는 등 풀어주는 거네요. 이런 기구예요. 이쪽에 등 풀어주는 거, 반대쪽에는 여기도 등 풀어주는 건데 얘는 세로로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등 마사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집에 폼롤러, 그러니까 폼롤러의 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폼롤러를 하기 전에 이런 롤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체중을 이용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좋은 게, 아, 저희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딱딱하다. 예, 이거, 아, 이거 못하면 그냥. 저는 아픈 걸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아픈 걸 너무 싫어하는데, 얘는 단단하네요. 심지어, 보시면은, 이 돌기가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너무 아프다. 딱딱딱딱하고 돌기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다 하시던데 저는 못하겠네요. 너무 아프다 이거. 예, 진짜 심각하게 굳어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예, 얘도 세로로 있는데 아 이거 안 해볼게요. 예, 저는 많이 근육이 말랑한 스타일이에요. 저는 근육이 말랑말랑하고 살도 굉장히 말랑말랑해가지고 통증을 잘 느껴요. 운동도 근육질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근육질이라는 게, 여러분 그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 저희가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어떤 사람은 단단한 근육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말랑말랑한 근육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근육이 좋은 거냐면은 힘 줬을 때는 힘 빡 주면은 딱딱하고, 그리고 힘 딱 빼면은 말캉말캉한 이런 근육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힘을 줬을 때는 당연히 딱딱해야지 그래야지 큰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힘을 뺐을 때가 중요해요. 힘을 뺐는데도 딱딱한 사람이 있고 저렇게 말캉말캉, 힘 줬을 때는 딱딱하고 힘 뺐을 때 말캉말캉한, 말캉말캉해야지 얘가 휴식을 가져요. 휴식을 가져야지 회복이 됩니다. 그래야지 근 피로가 안 쌓여. 젖산이랑 피로물질들은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완되고 릴렉스되고 편해져야지 회복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근육이 말랑해야 돼요. 그래서 치료실에 오시면은 처음에 환자분들이 근육이 딱딱한 상태로 경직된 상태로 와요. 그러면은 먼저 풀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렇게 먼저 풀어주고 운동하고 다 하다 보면은 근육질이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치료실에 와가지고 다시 만져보면은 치료 시작하기 전에 또 근육이 말랑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든 근육은 힘을 뺐을 때 힘이 빠져야 됩니다. 말랑한 근육이 좋은 거예요. 다시 딴 걸로 가볼게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알죠? 옛날에 그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네. 전신운동기구죠. 네. 팔과 다리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신운동기구예요. 그래서 얘는 팔과 다리를 같이 할 수 있고 허벅지도 같이 할 수 있고 팔도, 네. 예를 들어서 다리에 힘을 빼고 팔만 움직이면 팔 운동이 되고, 네. 다리만 움직이면 다리 운동이 되고 몸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달리기를 운동한 그 운동이에요.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은 상체와 하체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팔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팔 가만히 있고 다리만 움직이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분들 많고요. 근데 이렇게 팔 움직일 때 한쪽만 움직이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걸어. 한쪽을 안 움직여.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깨 굽거나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어깨 패턴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팔도 쓰고 다리도 쓰면서 걷는 패턴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기구라서
이게 제가 그 쓰는 기구들 중에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초등학교인데 기구들이 많네요, 종류가. 네. 옛날에 여기서 운동 많이 했었는데, 그 운동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얘네 이번 기구는 뭐냐면은, 허리 움직여주는, 허리 흔들어주는 기구예요. 옆구리 운동에 좋아요. 균형 잡는 데에도 좋아요. 네, 팔에 힘 살짝 풀고 여기 위에서 균형 잡을 수도 있고요. 어깨를 고정한 상태로 양쪽에 허리를 쭉쭉 늘려주면서 움직입니다. 가볍게 슬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운동기구. 원래는 얘를 첫 번째로 하려고 했는데 여기 어르신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얘를 좀 늦게 왔어요. 보시면은 이게 팔 움직이는 거죠. 이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보면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있어요. 어깨 관절에 처음에 재활하시는 분들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슬슬 돌려도 괜찮고요. 네, 얘네들을 자주자주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 재활에 필요한 것들 각도 운동하는 게 괜찮아요. 보면은 보통 이 운동기구 구성은 낮은 것들, 보면은 낮게 하는 거, 그리고 좀더 높은데, 이거 말고 좀더 아예 큰 것들도 있어요. 예, 아예 큰 걸로 해가지고 높이에서 하는 것들도 있는데, 솔직히 걔네들은 별로 추천하지 않고, 낮은 거부터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네들 낮은 것들 하면서, 보시면은 어깨 보세요. 어깨를 슬슬 움직이는 거예요. 반대로도. 팔을 움직임으로써 어깨 관절에 부드러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동네 이제 학교에 있는 기구는 이 정도까지. 딴데 가면은 더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생각보다 종류도 많고 굉장히 좋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동네에 와가지고 기구들을 좀 써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구들 동네에 좀 학교들 보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지나갔다가 한 번씩 좀 써주세요. 그러면은 굳이 어디에 가지 않더라도 어디 멀리 운동을 가지 않더라도 동네에서 가볍게 운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운동은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만 잘하면은 정말 몸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 돈 투자하지 마시고 이런 거부터 시작하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비타민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몸 영양학적으로도 좋아야지 근력도 빨리 발달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잘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